당시에 각국의 두 국의 기가 걸려져 있는 스페인기와 브라질 빅급이다. 골키퍼 주황 이나시오 그리고 엠마누엘 비반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검정색과 흰색 줄무늬의 산토스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입고 나온 산토스의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보셨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매우 친절하고 또 선수들과 많이 소통하는 쾌활하고 또 선수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연습할 때 골키퍼 B그룹에서 2위로 올라온 팀인데 두 팀 모두 2골과 1골밖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골키퍼들 간의 대결도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늘색 유니폼의 셀타비고 스페인인 신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볼 경합 이후에 골을 두 골이나 만들어냈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서는 실수가 조금 있었네요. 그 사이 사토스의 득점의 주인공은 7번 안젤로입니다. 안젤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아 안젤로가 끝까지 집중했던 것이 멋진 세레모니까지. 정말 재밌게 맞죠? 깊게 하지만 주심의 깃발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주심이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고 경기를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돌파하는 과정에서 전반전 이대로 종료됩니다. 셀타비고와 산토스의 2016 경기 국제 유소년 축구대 8강전 첫 경기 1대0으로 안젤로 선수의 1점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네, 셀타비고는 루카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루카스 선수 왼쪽 포워드 자리에 루카스 선수가 들어가게 되어있죠. 자, 경기 후반전 이제 시작했습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검정색과 흰색 줄무늬에 앞서고 있는 산토스 돌파 산토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돌파 이제 골키퍼를 눈앞에서 위에 조끼가 창공 살짝 빗나갑니다. 하지만 마누엘의 선방과 동시에 추가시간 1분까지 지나갔습니다. 추가시간 1분까지 지나가면서 경기는 산토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4강전 선착하게 됩니다.